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 로그입니다. 로그. 자, 근데 로그하고 지수는요, 지금 책 단원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바로 연속으로 이어나오죠. 지금 현재 지수와 로그는 한 쌍으로 봐도 돼요. 흔히 얘기하는 지수 로그라고 얘기하거든 사람들이. 왜냐, 지수하고 로그는 아직은 우리가 제대로 안 배웠지만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한 쌍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 일단 로그부터 봅시다. 자, 로그의 정의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로그의 정의, 우리 일반적으로 수학을 할 때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정의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와요. 맞죠? 맞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정의가 중요하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자, 로그의 정의 이렇게 됐어요. 밑이 양수입니다. 지금 맞죠? 밑이 양수고 1은 아니에요. 왜? 밑이 1이 돼버리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죠. 1을 미친듯이 곱해봤자 1이니까요. 자, 1은 아니고 양수인 숫자가 있어요. 자, 이놈을 몇 번 곱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지수가 x가 지수에 올라가 버렸죠. 맞지? 우리가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니? 자, 우리 지수 파트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수 파트는 뭐였냐면 미지수가 미시였어요.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16이 됐습니다. 그때 그 어떤 수가 뭡니까? 미수를 구하는 문제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지수를 구하는 거야. 어떤 수 3을 몇 번 곱하면, 이건 내가 몰라 구해야 돼. 맞지? 몇 번 곱했더니 18이 됐대. 자, 3을 몇 번 곱해야 18이 될까요? 라고 묻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하는 거는 X가 지수의 파트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수 A의 값, 당연히 얘는 1이 아니고 양수인 값입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X는 뭔지 몰라도 어떠한 N이 있어요. 당연히 양수를 몇 번 곱하든 양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 N도 양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실수 X는 무조건 하나만 존재해요. 당연한 소리죠. 맞죠?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양수를 몇 번 곱해서 양수 뭐가 됐습니다. 실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X값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실수 X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우리 2차 방정식에서 X가 여러 개 나왔어. X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인수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다. 맞지? 똑같은 방법인데 이때 이 X의 값은, 아, 얘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슬 A로 하는 로그 N입니다. 자, 볼게요. 다시. 자, A를 X번 곱해서 N이라는 숫자가 되었을 때 이 X는 뭐냐라고 하면 미슬 A로 하는 로그 N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 쌤들이나 학교 쌤들이나 쌤도 마찬가지고 좀 빨리 풀기 위해서 로그 A의 N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거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미슬 먼저 읽어줘야 돼. 미슬 A로 하는 로그 N 이렇게. 자, 그래서 아, 로그 요값 자체가 X의 값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당연히 우리가 로그에 대한 성질을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 기호처럼 읽어주시면 되죠. 지금 아, 이런 게 있구나. 됐죠? 다시, 지수 로그는 엄청 중요해요. 됐지? 자, 그래서 아, A는 당연히 로그 파트니까 우리는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얘로 보겠죠. A는 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에서도 A는 뭐다? 양수해야 되고 1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N은 양수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양수를 몇 번 곱했는지 몰라도 몇 번 곱했더니 N이 나왔다는 말이니까 N도 당연히 양수로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정의는 쌤이 지금 설명을 잠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N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실제로는 이거죠. 이거. 자, 로그 밑을 A로 하는 로그 N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밑. 밑은 뭐가 돼야 돼요? 양수해야 되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아까 금방 했듯이 지수 파트에서 나오면 지수 파트에서 정의되는 조건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 자, 그 다음에 진수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N이 진짜 숫자야. 그러니까 어떤 수를 몇 번 곱했더니 만들어지는 숫자, 이걸 보고 우리는 진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진수의 조건은 무조건 양수예요. 됩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넘어갑니다. 필수의지 1번입니다. 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일단 잘 봅니다. 쌤, 1번요.
당연히 나는 이렇게 나중에 안 풀어줄 겁니다.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뭘로 풀고 있다? 정의를 이용해서 풀고 있다. 맞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봐서. 얘는 X를 두 번 곱했더니 9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X를 두 번 곱했더니 9가 됐습니다. 라는 거죠. 얘가 밑이 없어요, 맞죠? 얘가 진짜 숫자인 진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 지수의 역할이었거든. 그래서 얘를 내가 표현 방법을 바꿔버리면 X를 두 번 곱하면 9가 됩니다, 였어요. 됐죠? 단, 내가 알고 있는 X의 성질은 양수해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 였어, 맞지? 밑이니까. 그래서 원래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X는 뭐가 나올 수 있다? 3밖에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자, 2번. 지금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안 풉니다. 이런 식으로 안 푸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정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로그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16을 2분의 1 제곱 했더니 뭐가 됐습니다? X가 됐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근데 16은 실제 누구의 제곱이에요? 4의 제곱이죠. 그러면 4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이랑 여기에 2분의 1 제곱했더니 뭐가 됐다?
X가 됐다는 거고, 우리 이미 지수의 확장 파트를 이용해서 지수의 분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약분되고 X는 얼마 됩니다? 4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됩니까? 아직은 할 만해야 된다. 자, 3번 봅니다. 자, 3번 얘는요 루트 2라는 놈을 X번 곱했더니 16이 됐대요. 이 말이죠. 맞지? 근데 루트 2는요 2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1제곱이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럼 얘는 2의 2분의 1x제곱이죠. 맞지? 근데 이놈은 2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맞니? 따라서 아 x 얼마구나? 8이구나가 된거죠. 정리되겠어요? 그 다음 4번 자 또 할게요. 4분의 1을 몇 제곱 했더니? 0제곱 했더니 x의 4제곱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x의 값은? 자, 요거 얼마니? 1입니까? 자, 이거 x의 4제곱이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x 얼마 된다? 자, 4번 곱해서 1 되는 숫자가 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쌤, 아까 양수만 된다면서요. 뭐, 1은 되면 안 된다면서요. 그 조건은 누구 조건이었니? 그 조건 누구 조건이었어요?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이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밑은 이미 조건을 만족했죠? 그리고 진수도 이미 조건을 만족했어요. 1이라 했잖아. x의 4제곱 1이잖아. 맞지? 그럼 x의 값은 두 개 나올 수 있죠? 뭐 돼요? 풀어봐야 됩니다. 다시 봐봐. 아까 내가 조건이 뭐라 했다? 쌤,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대요. 양수 맞고 1 아니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놈이 지금 뭐다? 진수라고. 진수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야? 1이잖아. 양수 맞잖아. 맞지? 자, 진수가 1이 되기 위한 조건은 x의 값은 풀마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수는 x가 아닌 x의 4제곱입니다. 맞죠? 그래서 풀마일 되겠네. 5번 보면요. 똑같이 해봅시다. x를 몇 번 곱했더니? 요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7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거 정리해야 돼요. 요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27은 일단 뭐다? 3의 3제곱입니까? 그러면 쌤, 얘는 x에 요거와 똑같나? 그럼 얘가 3의 3제곱인가요? 그러면 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죠. 맞니? 자, 지난번에 내가 수업할 때 한 요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없애려고 하면 전체에다가 뭐 해주자? 마이너스 2승 해주자. 성립한다고. 왜? 양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맞죠? 양수는 제곱해도 양수니까. 맞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얼마죠? X 됩니까? 그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2제곱. 자, 3의 제곱에 마이너스 역수하라는 거야. 맞지? 그럼 3의 제곱이 얼마니까? 9니까 얘는 얼마 됩니다? 9분의 1이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마지막 6번 보면 쌤, 얘는요 좀 이상합니다. 밑을 4로 하는 로그인데 그 진수 자리에 또 누가 들어왔죠? 밑을 16으로 하는 로그가 들어왔어요. 맞니? 밑을 4로 하는 로그에 진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왔고, 진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왔고, 이 값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대. 그러면, 우리 원래 정의대로 그대로 갑시다. 어렵게 보지 말고. 4에 몇 제곱 하면, 마이너스 1 제곱 하면, 뭐가 됩니다? 밑을 16으로 하는 로그 x가 됩니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럼 다시, 여기는 이 4에 마이너스 1 제곱이란 말은 4분의 1이죠. 그러면, 내가 다시 돌릴게요. 얘가 다시 밑이고 우리도 진수를 구하는 값이야. 맞지? 그러면 16에 뭐 승하면 16에 4분의 1 제곱을 하면 이게 4분의 1이야 지금. 맞지? 얘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옵니다? x가 나옵니다. 근데 16은 2의 몇 제곱이니까요? 4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거 바로 되죠? 쌤 암산 안 해도 되죠? 암산해도 되죠? 자, 그래서 x는 얼마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자, 다음 정의되도록 하라. 문제에서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래요.
자, 로그에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밑은 양수해야 되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진수는 양수해야 된다. 그게 답이다, 맞죠? 그럼 그 조건을 제대로 잡아줘야죠. 자, 봅니다. 일단 밑은 양수이고 1이 아닌 숫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진수만 보면 되죠, 우리는. 자, 진수 조건을 보면 x-2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맞죠? 자, 이거 2차 분호식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얘는 우리가 숫자 개념으로 집어넣으면 2만 아니면 되죠. 맞죠? 근데 이걸 뭐 그래프로 판단하든지 하면 이게 그래프로 보면 아,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접하고요. 이 값이 2인데요. 0보다 큰 부분 하락하면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X의 값을 집어넣으면 다 대응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색칠을 이런 식으로 해줬었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결론! 그래서 우리는 단원 과목 내니까 X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됩니다. 2가 되면 안 됩니다. 됐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으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일단 쌤 밑의 조건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밑은요, x-3이라는 놈이에요. 이 놈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맞니? 두 번째, 이 밑 x-3은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돼요. 맞니? 자, 밑쪽 것부터 정리합시다. 그래서 얘 넘어가면 x는 뭐보다 큰데요? 3보다 크죠? 맞아요. x는 3보다는 커요. 근데 x는 뭐는 되면 안 되죠? 4는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지? 그래서 아, 이 조건으로 따졌을 때 X는 3보다 크면서 4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밑쪽 것만 따진다면 X는 3부터 4까지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죠. 4를 빼먹어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진수는 마이너스 X고 플러스 5X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 놈도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맞니? 그러면 아, 예, 마이너스 1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x는 뭐하고 뭐 사이죠? 1이랑 4 사이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내는 밑의 조건이랑 진수의 조건이랑 합해버리면, 자, 합하는 게 공통부분만 찾아내면 되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그럼 얘와 얘의 공통부분 찾아봅시다. 쌤 수익사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3이 있고요. 여기 4가 있는데 얘의 조건은요, 요렇게 들어가서 나오되 이거 빼먹고 다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니? 자, 두 번째 요놈의 조건은 1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다. 그럼 여기 1이 있고요. 얘의 조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요까지 나오죠. 맞지?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공통인 부분은 이 부분인가요? 맞아요. 아, 결론적으로 X는 뭐하고 뭐 사이에 하지만 3하고 4 사이에 하지만 이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지금 한 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겁니다.